안녕하세요.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완전 기초 강좌로서 가장 기본적인 강좌를 하겠습니다. 그럼 이번 시간에는 3D 텍스트에서 3D 기본 위치 Y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우측 패널에서요, 효과 및 사전 설정을 클릭합니다. 애니메이션 사전 설정을 펼쳐줍니다. 텍스트에 펼침 메뉴를 클릭합니다. 3D 기본 위치 Y 흐름이라고 있죠. 3D 기본 위치 Y 흐름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가 작업 영역 글씨 위에 올려놓습니다. 글씨들이 안 보이죠? 재생해 보겠습니다. 어때요? 마음에 들었나요?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